무슨 일이에요? 장서방이 회사에 왔나 봐요. 경호팀에서 보고하네요. 더 큰 추문 생기기 전에 조용히 정리해야 되는데. 아, 근데 갑자기 회사에는 어쩐 일이에요? 아, 재단 때문에요. 아무래도 할머님한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. 알겠습니다. 가요. 아, 근데 선유 씨. 네. 장서방 말이에요. 좀 이상한 게 있어서. 두 사람 혹시 나 모르는 사이에 무슨 안 좋은 일 있었어요? 아, 그럴 일이 뭐가 있겠어요. 왜 그러는데요? 아니, 아까 아침에 장서방이 이상하게 굴길래 선유 씨를 보는 눈도 그렇고 속았다면서 소리 지르는 것도 그렇고 레스토랑 때부터 장서방이랑은 악연이 있었잖아요. 집에서 오다 가다 마주치면서 감정적으로 부딪히는 게 있었나 해서요. 그런 거 없어요. 그냥 아까 감정이 격해져서 그런 거였겠죠. 그런 건가? 갑시다. 할머님 사무실에 계세요. 어서 빨리 수속 밟아. 새학기가 새로운 이사장에 취임하도록. 알겠습니다. 그런데 왜 그랬나? 회장님께 따로 보고 드려야 할 일이 있습니다. 말해보게. 이진희 씨에 관한 일입니다. 누구? 아, 새학기 언니. 아이를 찾은 건가? 아이는 찾지 못했지만 아이 아버지는 찾은 것 같습니다. 그래? 누군가? 뭐 하는 사람인데? 이진희 씨의 사고를 조사하던 중 이상한 점이 있어서 담당 경찰서에 알아봤더니 아이 아버지 얘기하다가 왜 엉뚱한 소리야? 사고가 왜 나와? 그 사건의 피의자로 고발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. 조사를 받고 무혐의 처분을 받긴 했지만요. 그 조사를 받은 사람이 어서 말해보게. 그게 누군데? 장태정 전 부장입니다. 뭐? 아니, 어떻게 그런 일이... 아니, 장태정이 사건의 피의자로 고발을 당했다면은 새학이랑 원래부터 알고 있던 사이라는 거야? 저도 이상해서 더 알아봤더니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였습니다. 아, 잠깐만. 아, 그렇다면은... 네. 이 진유 씨의 아이 아버지가 장태정 전 부장일 수도 있습니다. 뭐야?